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친절한 기타쌤의 고민 상담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는 조만간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연을 들어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20대 후반의 늦깎이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곧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는 어찌 보면 큰 모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굳이 외국으로 나가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차라리 여기서 착실하게 돈을 벌고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지만 일상에 지쳐 방향을 잃어버린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철없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과 타지에서의 생활이라는 점은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네요. 이럴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조언과 말 한마디가 그리워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모든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덕담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국가 간의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이 비자는 만 18세부터 30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에 1회만 발급하며 실제로 체류기간을 1년간 인정한다.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을 할수 없는데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간의 상호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이다. 워킹 홀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두 단어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그만큼 예외적이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스무 살때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취업도 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까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내가 평생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서른 살에 새로운 길을 들어서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기타였습니다. 음대를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대단한 결정이다, 용기 있다, 응원한다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갔다가 잘안 되면 어떡하냐, 음악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더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쓰고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출근을 하면은, 아, 언제 점심 먹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아, 언제 집에 가지? 이런 생각을 매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 이제 기타를 배워서 학원에 취직을 한 뒤에 학생이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시간이 가득 차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불현듯 들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일할 수 있게 요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고 월화수풍금토일, 이게 무슨 풍요일 이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사연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20대잖아요. 20대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이 지금은 취업인 분들에게는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이겠죠. 하지만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남들이 사는 삶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앞으로만 갔을 때 가는 길, 그게 처음에는 이 폭이 좁을지 몰라서 돌아가는 게 쉽겠지만 나중에 그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돌아가는 게 한없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약간의 기대감도 되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밌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예외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질랜드에서 만날 친구들과 경험할 일들, 어떻게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건 큰 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꼭 풀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간직한 채로 남들이 정해준 삶을 맞춰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일에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 밤도 너무 무서웠고 군대 가는 그 전날 밤도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 멀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로 가는데 긴장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이 사연을 방송했을 때 거기에 상담해 주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게 부럽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산다. 그런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 사연자분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응원해주는 분들의 생각은 너무 고맙고 이제 애들로 표현하는데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그냥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여기서 하던 거나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이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SNS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뉴질랜드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래요. 20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사실 잃어버려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저한테 기타 배우러 오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게 젊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게 대단한 큰 시간을 들이거나 대단한 비용을 치르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1월이고 이번 연도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은 지나고 내년 2019년도에 뭔가 새로운 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